첫 번째 대결이 정말 중요한데요. 누가 나옵니까? 저희 팀의 에이스 배아연 씨의 아버님. 어 진짜? 다시. 와 아버지? 아버님? 야 첫 대결부터. 자 아버님 예예 예. 아버님이 근데 노래방 좀 많이 다니셨나 봐요. 마이크 잡고 올라오면서 계속 이걸 키. 맞아. 깜빡했다 해야지. 수찬 씨. 네. 누가 나옵니까? 이게 또 첫 단추 잘 깨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정서주 양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서주 양과 어머님이 나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와, 팀장님 너무 센데요? 여기 팀? 아, 센데? 세다. 아, 너무 세다, 다들. 그렇다면은 네. 이분이 나오셔야 아주 이 대결이 재밌어질 것 같아요. 노래교실 68년차 바로 우리 유진양의 할머니 출동하겠습니다. 오, 유일한 여사님. 68년차면 거의 가요 무대 엔딩 무대 하셔야 돼요. 가요 무대에서 엔딩 무대. 와, 68년차 대박. 아 근데 다 너무 감격이다. 그러니까 오늘 엄청난 피팅이는 싸움이야. 이야. 내 딸, 내 손녀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부모님과 할머니이신데 세 분에게 진선미는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서주, 우리 어머님. 네. 서주는 쌍둥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너무 귀엽고 그리고 지금 커가면서 좀 애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저한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입니다. 아, 엄마 보고 싶다. 아니 투샷 보면 쌍둥이 같아요. 어머니가 웃으실 때도 약간 MG로 웃네요. 유일남 여사님. 우리 유진이는 잠잘 때 빼고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네. 저까지 행복합니다. 같이 저도 에너지가 막 넘쳐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도 때로는 할머니를 너무 생각해주고 하는 너무 듬직한 나이는 어리지만 예쁜 소녀예요. 듬직하네요. 소녀다 진짜. 우리 아연 아버님, 네. 내 딸, 사랑하는 내 딸 어떤 존재인가요? 아버지로서 항상 저한테는 힘이 돼줬어요. 제가 힘들 때, 네. 뭐 제가 뭐 직업이 워낙에 힘든 직업이라서 항상 그래도 딸내미 때문에 웃고 그랬어요. 나한테는 참 뭐랄까 아주 사랑스러운 딸이죠. 사랑스러운 딸. 아빠, 나 저기서 구조 좀 해줘. 왜 그래요 아빠한테? 아빠 화이팅! 화이팅! 아빠 화이팅! 예! 아버님 화이팅! 아버님이 들어보니까요 가장 좀 신경 쓰이는 출연자가 서주 양인 것 같다라는 좀 소문을 좀 들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예예. 지금 서주 양을 경쟁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예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대충 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제 1등을 해야죠 제가. 한방이네요. 서주 양을 생각한 적은 없다. 하지만 1등은 하겠다. 자, 우리 서주 양 어머니, 우리 아연 씨 아버님께서 살짝 좀 견제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아, 너무 지금 포스가 강하셔서 좀 기가 눌리긴 하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 세게 나가요, 세게. 기세. 저희 기세. 뭐라 붙이세요? 노래는 기세예요. 기세로. 누나 기세야, 기세. 세게 가야 돼.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사실은 경연 네. 내내 아연 씨가 가장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잘하는 친구라서 노래를. 전통이고. 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서주한테는 안 될 거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다. 근데 기세하면 또 이분이에요. 유일남 여사님. 최고예요. 어때요? 누가 좀 가장 좀 신경이 쓰입니까? 유진이하고 나이가 비슷한 서주가 네. 가장 신경 쓰이죠. 야, 다 서주를 신경 쓰네. 진이잖아요. 아무래도. 진이니까. 우리 서주를. 우리 서주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 동맹 합시다. 아, 진짜 동맹 악수 아버님 악수. 어 동맹 아버지 악수.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손 모아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나 위로. 하나 둘 셋 파이팅. 정사도 화이팅. 진 화이팅. 진 화이팅. 화이팅. 정사도 화이팅. 진 화이팅. 진선미가 또 다시 대결을 펼칩니다. 와. 이 대결은 완전 자존심 싸움입니다. 와. 세다 세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곡인데 아연 씨 우리 네. 아버님 선곡 어떤 노래인지 어 윤희상 선생님의 네. 카스바의 여인 이야 yeah. 카스바의 여인 축하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와 너무 잘 어울리죠 어울려 아버님 네 요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애기 엄마 데이트 시절에 어 데이트 시절 때 첫 데이트 그때 첫 데이트 했는데 제가 네. 바람 맞았어요. 첫 데이트에 바람을 맞았어요? 강풍 강풍? 아니 그 바람 말고 그때 가고 노래방 가서 부른 노래가 네. 카스바예요. 오~ 첫 데이트 때 처음 들었죠? 네. 야. 오 너무 의미 있는 노래야. 이거는 못 부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서주 어머니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습니까? 박성현님의 꽃길 인생 준비했습니다. 오~ 네. 오~ 꽃길 인생. 그치 지인은 꽃길 인생이지. 우리 서주가 앞으로 꽃길만 걷기는 바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네, 선곡했습니다. 아~ 둘이 막 동맹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해도 꽃길만 걸어가겠다 맞아요. 이거지 앞만 보고. 그렇죠. 혼자 꽃길 걸어가면 돼요. 자 이제 노래 교실 20년 차입니다. 이야! 성공 뭐 하실 거야 하면 작가님이랑 통화하면 3시간 통화하세요. 다 잘하신다.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자, 요 중에 하나 골라오신 거 있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송가인 씨의 송가인 씨의 모름표라는 노래를 선곡했는데요. 유진이가 불렀었는데 경연 중에 불렀잖아. 내가 좋아하는 무대. 와. 그렇다면 이분 먼저 갑니다. 오효진 할머니 준비합니다. 할머니 잘해. 박자 딱. 여사님 준비합니다. 유인남 할머니 화이팅. 첫 판부터 세게 가자. 잠깐만요. 잠깐만. 오케이 몇 박 괜찮아요. 오케이 갑니다. 너무 기대된다. 와 예쁘다. 오 야 안무까지. 오. 야 완벽해. 완벽해. 뭐 저런 선녀 있었으면 좋겠다. 어 여유로워. 이야. 밉다 밉다 하면서도 밉다 밉다 하면서도 잘한다. 미워할 수 없는 그 사람. 아 잘하신다. 이럴 줄 알았어. 온다 온다 온다더니 그 말도 모두 거짓말.
있는 화가인가요? 사랑의 물감인가요? 됐어! 와, 100점! 100점! 자, 자, 오일로 할머니! 제가 100점만 아니에요, 나. 너무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유일한 여사님, 점수 92점! 대박! 너무 좋아요!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괜찮아. 괜찮아. 4점 있어. 빨리, 괜찮아. 어머니, 빨리.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는 100점이야. 육을 깨기 위해 출동합니다. 아연 씨 아빠 모십니다. 박수 주세요. 화이팅! 출동. 화이팅! 진짜 노래 시작하면 돌변할 것 같아, 진짜로. 와. 자, 아버님 체크 들어가요. 자, 스타일리스트님. 예, 스타일리스트. 괜찮으시죠? 옷. 물 한 모금 하세요. 아, 저기 죄송한데 코에다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입에 넣어야지. 예. 여기. 아, 여기를 좀 찍으시라고. 긴장하지 마세요. 나영 이모님, 다리 떨려. 두피 마사지는 왜 줘요? 아, 노래하시다 잠 오시겠어요. 갑니다. 화이팅! 우리 노래 시작하면 나오죠? 어제 아버지만 부르는 거야? 오, 진짜? 아, 아연 씨! 네! 아버님만 불러요? 네! 와! 진짜? 아, 진짜? 맞습니다! 아, 진짜? 혼자? 거의 유일한 여사님과 정면 승부입니다. 데스매치! 야, 데스매치 너 나와요! 과연 오윤 씨 할머님의 96점을 넘을 수 있을지? 아버지 화이팅! 잘 들어가야 돼요. 대박. 당의 연기 희미하게 자욱한 가수바에서 이름마저 잊은 채 나이마저 잊은 채 춤추는 슬픔 여인아. 야, 너무 잘하신다. 그날 그 가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쓰러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람.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가스바의 여인. 너무 잘하신다. 야, 아버님 신났어. 외로움을 달래려고 찾아온 가스바위에서 어디에서 본 듯한 한 번쯤은 만난 듯한 춤추는 슬픈 여인아. 안돼
그 자리에서 나 큰일 난다.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쓰러져 하나 없이 울던 그 사람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가슴아의 여인이 여기 있어요! 만나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남자 대박! 자 점수! 점수! 점수는! 와! 자 점수! 점수! 점수는! 와! 90점! 직접면 아연이 언니, 어머니 언니 하는 지금 어머님께서 지금 대기실에 와 계십니까? 아니죠? 아이고, 질투해, 질투 안 돼! 질투하셔! 아, 어머니 저기! 어머니 계세요! 아, 그래요? 어머니 저기 계시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계속 영상을 찍으시다가 카메라를 내리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즐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진짜 죄송해요. 이러겠다. 어머니 뭐야? 무대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아 어머니도 오케이. 예. 오케이 쿨하게 오케이. 자 이제 서정훈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서주양과 함께 부르나요? 네, 함께 맞습니다. 함께 도움을, 예, 함께 부릅니다. 자, 과연 100점을 획득할지 꽃길 인생 음악 주세요. 어머니 화이팅! 수많은 만남들 속에 와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수많은 인연을 맺고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너 하나를 얻었다. 아 환상의 하모니다.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니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꿈이라 하기에 너 하나를 만나서 너를 얻어서 내 인생 꽃길이라오. 됐어! 꽃길이라. 대박이다. 잘한다. 잘한다. 비를 기다리듯이 와 너무 감미롭다. 누군가 그리워하는 잘 어울린다. 그 마음들이 하늘에 닿아 너 하나를 보냈다.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니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꿈이라 하기에
내 인생 꽃길이라오. 돌고 돌아온 세월 꿈 같은 세월 꿈이라 하기에 점수 중요합니다. 과연 점수 중요합니다. 과연 동점이에요. 동점이에요. 자, 이완됩니다. 예, 동점이에요. 아, 동점. 너무 잘했어. 말도 안 돼. 뿌이. 이번 아빠가 춤만 안 췄어도 100점 받았어. 춤 춰서 무슨 9점이었어. 어떻습니까? 동점으로 막았어요, 우리 어머님. 제가 네. 노래를 잘 실력이 좀 떨어지는데 네. 막상 또 무대에 서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긴 하네요. 너무 잘했고. 서주 언니가 옆에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유일남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시 진과 선은 부모님께서도 다르시군요.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제일 잘 부르시는 제일 잘하시는데 유일남 할머니 최고! 역시 선배님 잘했고